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고 손명순 여사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 뒤엔 손 여사가 있었다며 추모의 말을 전했습니다. 박찬범 기자입니다. 고 손명순 여사 빈소엔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진을 통해 조의를 표했습니다. 민주화운동과 여러 큰 개혁을 이끈 김영삼 대통령 뒤엔 손명순 여사가 있었다며 최고 예우로 모시라고 당부했다고 이 실장은 전했습니다. 여야 지도부도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업적이 빛을 발하는 데에는 손 여사의 공이 컸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김영삼 대통령님도 100년 해로 하시면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조하시고 또 싸울 때는 같이 싸우시고 해도 대단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.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헌신하셨고 또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. 제3지대 대표들과 상도동계 중진 의원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. 수많은 업적 그리고 수많은 발자취에서 아마 손명순 여사님의 내조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. 손 여사님은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광과 순환을 함께 하신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. 지난 2011년 결혼 60주년 해혼식 때 김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민주화를 이룩해낸 일, 다른 하나는 손 여사를 아내로 맞이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김영삼이 오늘에 있으면 제 아내 손명순의 한결같은 사랑과 내조 덕택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. 고 손명순 여사 장례는 5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11일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입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